오늘은 서리가 내리고 단풍이 절정에 이른다는 상강입니다. 하지만 빨간 단풍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거리에서 좀처럼 가을 정취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가 도심 속 걷기 좋은 단풍길로 선정한 거리입니다. 단풍은커녕 녹색 잎이 무성한 나무 약 200그루가 서 있습니다. 은행나무 가지 가까이 올라와 봤는데요. 안을 들여다봐도 초록색 잎만 무성하고 노란 잎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단풍 구경 왔다 헛걸음을 칩니다. 날씨도 너무 확 변하고 갑자기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가지고 단풍이 하나도 안 느껴져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기온이 내려가면 나뭇잎은 카로틴 같은 색소가 늘어 단풍이 됩니다. 올해는 늦더위로 색소 생성이 원활하지 않아 단풍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단풍이 되는 것도 실제는 겨울을 위한 준비예요. 그다음에 잎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도심에서는 잎이 떨어지지 않고 이듬해 봄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추위도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또 내려와 경기 파주와 강원 철원 등은 3도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목요일 아침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습니다. 짧아지는 가을과 함께 단풍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